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종기입니다. 네, 제가 지금 이곳은 위치한 이곳은요 청라 언덕입니다. 근대 골목 투어 네, 2코스 중에 하나인데요. 청라 언덕에는 정말 선교사 주택지도 있고 또 제2교회도 있고 또 넓은 이게 동산처럼 되어 있어가지고 옛날부터 이곳에 사람들 많이 찾아왔는데 오늘 이곳을 잠깐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옛날에는 한 100여 년 전에는 네,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가지고 주택을 지어서 이곳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곳은 볼모지였거든요. 네. 근데 이 땅을 사서 이곳에서 주택지를 만들고 네,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기 안내판이 있네요. 대구 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4호고요. 네, 서양식 건물이에요. 그 지금까지 이 형태가 남아있고 네, 스테인글라스도 있고 네, 다양하게 내부 구조를 아직까지 보존하고 있어가지고 대구의 초기 서양식 건물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옆에 보시면 사과나무도 있어요. 옛날 대구가 사과가 유명했는데 네, 지금도 사과가 그 나무의 후손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참 선교사 주택지가 참 아름답습니다. 지금 제가 바라보는 이 길이 3.1 운동 때 그 이전에 계획을 하기 위한 여러 인물들의 통행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3.1 만세 운동길이라고 또 불리기도 하고요. 저기 보시면 또 3.1 만세 한 벽화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제1교회는 이쪽으로 옮겨져서 위치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는 이곳에서 지금 공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쉽게도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지만 지금도 그 형태를 보일 수 있습니다. 청라 언덕 동무생과 박태준의 네, 노래 시비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또 특별한 이유는 그 뉴진스 아시죠? 뉴진스 디토가 이쪽에서 청라 언덕과 또 이쪽에 학교에서 네, 뮤직비디오 촬영한 그런 곳입니다. 이곳에 오시면 뉴진스 한번 디토 춤추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여기는 블레어 주택입니다. 네. 미국식 부근 벽돌로 쌓았고요. 마찬가지로 미국의 전형적인 네, 앱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주택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 청라 언덕에 오시면 이런 역사 공부도 할 수 있고요. 사진도 찍기 좋고요. 네, 그래서 대구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에 각가지 있는 여러 관광객들이 이곳은 거의 필수적으로 거쳐가는 곳이죠. 근대 골목 투어 2코스, 네, 나라장터에 있는 여행 서비스 중에 하나로 이렇게 묶여 있는데요. 정말 대구에는 정말 이런 곳이 있어서 또 저 또한 자랑스럽기도 하고요. 역사의 흔적을 또 공부 함께 발자취 밟아볼 수 있는 그런 귀중한 공간입니다. 네, 이곳에서 여러 선교사분들이 의사, 의료 선교사분들이 이곳에 네, 함께 묻혀 있는 그런 곳으로 네, 조용히 네, 한번 둘러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 3일 계단이라고 불리는 이곳에 왔는데요. 이곳을 통해서 저쪽에 있는 서문시장 반면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옛날에는 이곳에 3.1 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데요. 서울에서 일어난 3.1 운동이 대구에는 네, 38 운동 네, 그렇게 넘어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번 걸어가 볼 텐데 계단이 상당히 많잖아요. 근데 이거 퀴즈 내볼까요? 이 계단에 계단 개수는 얼마일까요? 바로 90계단입니다. 네, 90개가 있어서 90계단이라고 불리는 이 길이 네, 현재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길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이쪽에는 드라마 김비선은 왜 그럴까? 하는 이곳의 촬영지이기도 합니다. 네, 여기 보면 3.1 만세 운동길이라고 되어 있지요. 이제 이곳을 넘어가면 이제 계산 선당이 나오고요. 앞에 보시는
네, 저 조금만 더 가면 이상화 고택, 서상동 고택이 있습니다. 네, 90계단 딱 맞습니다. 이곳에 오시면 이 계단도 올라 보시고, 네, 저 뒤로 보이는 이 전경이 참 좋죠. 네, 사진 찍기 딱 좋으니까 사진도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보시면 중국 쌈지공원 안내소라고 되어 있어요. 다양한 여행 코스, 네, 관광 코스를 볼 수 있는 이런 안내판도 있고요. 안에 내부에는 문화해설사님 선생님도 있으니까 6시까지 아침 10시부터 오셔가지고 팜플렛을 통해서 한번 물어보고 도움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계산선당이 눈에 보입니다. 옛날에 만들어진 이곳은 지금도 예배가 미사가 열리고 있는 그런 곳이고요. 여기 보시면 스테인글라스나 고딕 양식 이런 부분을 아직도 네, 역사적인 현장을 이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사진 찍기도 딱 좋고요. 이 서상동 고택, 네, 이상화 고택 이곳에 왔습니다. 아까 그 청라 언덕에서 걸어서 얼마 되지 않는데 네,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민족 좌한시인 이상화 시인 빼앗기는데도 보문 오는가. 네, 이곳이 바로 이상화가 말년을 보냈고 서러운 해조 마지막 작품을 이곳에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번 들어오니까 네, 옛날 모습 이곳에 모였다고, 이곳에서 네, 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짤막하게 보여드릴게요. 지금은 또 안에 내부 모습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이 옛날 집이다 보니까 옛날 양식을 우리가 현대와 좀 차이가 있는 지점이죠. 네, 이렇게 보면 이상화 시인의 가족 용봉이나 네, 그런 부분을 살펴볼 수 있고요. 네, 지금도 이렇게 흔적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부엌도 있고요. 네, 이상화 시인이죠. 여기 보면 계산예가인데 안에 보시면 또 다양한 대구 중구 근대 문화의 보고를 이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들에도 보물 오는가. 네, 유명하죠. 또 이런 흔적을 또 저 수송봇에서 시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거 보면 상화동산도 있습니다. 네, 이곳에 이상화 시인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고요. 지금 맞은편에는 여기 보면 우체국 통행 인력거 뭐 포토존도 있고요. 네, 최근에는 요 근대 골목 밤마실이라고 해서 금토일마다 6시부터 10시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서상동 고택, 서상동은 구체보상운동공원의 네, 리더죠. 거장 서상동이 이곳에서 삶의 터전을 살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보면 또 스탬프 투어 네, 할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여기 보면 국제보상운동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그런 부분을 이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다양한 체험도 있어요. 네, 여기 한번 좀 둘러볼게요. 체험도 있고요. 네, 옛날 모습을 이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조금 이야기하자면 긴데 옆에 보시다시피 커다란 오피스텔이 있죠. 네, 이런 문제가 여기 건립되기 위해서 이게 없어질 뻔하다가 대구 시민들의 노력, 운동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곳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옛날 방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네요. 네, 이곳에 보시면 또 두사충과 뽕나무 골목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두사충은 네, 이순신 장군과 함께 네,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곳에 원군이 오게 된 그런 부분인데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참모, 그 풍수지리와 같은 그런 부분을 네, 함께 힘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이순신 장군과 함께 다시 또 참전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순신은 두산추행에게 봉정두부옥이라는 시를 지어 마음을 표했고요. 두부옥이라는 정유재란 당시 두산추행의 직책명이죠. 네, 이곳에서
두 사충이 자리 잡고 있었, 경상감정 주변에 자리 잡고 있었고, 또 대명동으로 또 이전하게 됩니다. 양령시, 네, 도착했습니다. 양령시는 대구 읍성의 남송로에 해당되는 이 일대에 조성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시대, 효정시대에 만들어졌고, 지금도 많이 남아있는, 이 자리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양한 한약방도 있고요. 네, 이곳에서 경제활동이 상당히 컸다고 합니다. 네. 그때 인삼 이런 부분이 이곳에 와가지고 또 거래도 하고 뭐 수출도 되고요. 그랬습니다. 또 이곳이 또 옆에 보시면 교남 YAC에도 있고, 옆에 보시면 제일교회도 있죠. 네. 여기 보면 또 에코할방 웰빙체험관 있고, 또 여기 보면 양양시 한의학박물관도 있습니다. 한의학과 관련된 그런 부분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관련된 식당, 네, 군중약백수, 네, 먹으면 힘이 납니다. 보약이 되는 그런 부분이지요. 네, 그래서 이 양양시를 한번 살펴보면 한번 몸에 좋은 한약도 구매하셔가지고 네, 보여 보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좀 짧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대구의 이 여행 서비스, 나라상터에 있는 여행 서비스 대구 중구 근대 골목 투어. 네, 이 코스도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제가 일부분만 보여드렸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여행 서비스를 받아서 한번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좀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진짜 상당히 많이 걸었거든요. 네, 이렇게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셔가지고 한번 문화해서사님, 네, 도움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 안녕.